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일본에게 준 이후에 이 폭우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에 큰 폭우와 토사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제부터는 일본 큐슈 지역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00mm 호우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게릴라 호우로 일본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장마 전선이 시작하여 폭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 현 니오마스 시에는 토네이도와 우박까지 쏟아졌으며 차량이 토네이도에 날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에 더욱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강한 태풍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 쪽에 위치한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난해처럼 태풍이 변칙적으로 움직일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5월 31일 화요일도 일본에 매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 기상청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관동 지역에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를 하였습니다. 비는 점심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동해를 지나는 또 다른 저기압의 영향으로 관동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오후 늦게부터 폭우가 내리겠다는 예보입니다. 일본의 장마 전선은 잠시 동안 남쪽에 정체해 있을 전망이고, 장마 전선은 6월 2일 목요일부터 큐슈 지역에 도착하여 비를 뿌리겠습니다. 그후 6월 3일 금요일이 되면 다시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정체해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